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오늘 영상도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단축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메디케이드에 대한 영상 주제를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메디케이드의 가입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내용, 보편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직접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주 정부마다 틀리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웹사이트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컨펌하시고 가입을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케이드란 무엇일까요? 메디케이드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한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극빈자층을 위한 프로그램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조금 기분은 그렇죠.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재정적 보조를 해주는,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지만 되지만 사실 미국이 굉장히 방대하고 연방정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주정부 단위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주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마다 주정부의 프로그램이 다소 차이가 있고 가입 조건이 다르다는 점,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본인의 지역에서 어떤 해당이 되는지의 지급 조건과 기준 가치 조건이 어떤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라도 근거, 소득에 대한 근거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소득 증빙 서류 및 재정 정보를 제출해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이 메디케이드는 완전히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가계 소득, 내 하우스홀드, 하우스의 인컴에 따라서 메디케이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초기에 가입을 하실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적용되는 코페이, 보험금,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죠. 코페이와 보험금이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메디케이드는 연소득만으로 수익 레벨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의 자산, 예를 들어서 주식, 스탁이라든지 채권, 그 외에 CD, 이외에 체킹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나의 밸런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모두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가계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하신 부분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를 많이들 하시죠. 일단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기 나름대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한 번쯤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메디케이드는 임신한 여성분들, 어린이, 그리고 노약, 장애인들도 가입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디케이드에서 보장이 되는 프로그램의 항목은 병원 입원, 의사 방문, 임산부들을 위한 치료, 그리고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예방접종,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테스트들, 그리고 엑스레이들, 각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마다 치고 들어가셔서 내 주에 살고 있는 메디케이드 텍사스, 메디케이드 뉴저지, 메디케이드 오하이오 이렇게 쳐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정부기관의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메디케이드 수혜 가능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인가 궁금하시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메디케이드는 미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에 한하면서 주에 따라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거주기간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주를 특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건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싱글 혹은 부부로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임산부하고 아이하고 각각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주에 따라서는 21세까지도 확대가 되기도 하죠. 대부분은 이제 18세로 보시면 되고요. 메디케이드라든지 뭐 디서빌리티 장애의 혜택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 관련해서 재정적인 보험을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 아니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또 메디케이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장애나 양육을 하고 있는 자녀가 없
없다고 하더라도 주정부에 따라서 Affordable Care Act 일명 통칭으로 오바마 케어라고 하죠. 요즘에 이 Affordable Care Act 가입 기간입니다. 시간 꼭 늦추지 않으시고 당장 영상이 끝나시자마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오바마 케어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을 꼭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가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Affordable Care Act. 자, 메디케이드 혜택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렸었지만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것처럼 주마다 틀리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혜택을 주는 헬스케어의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외래병원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가 병원 인사이드 말고 외래병원 서비스에 있어서 요양원 우리가 많이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홈케어 그리고 각종 검사 서비스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앰뷸런스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머전시를 가야 되는 경우 앰뷸런스의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서비스하고 있는 운반 서비스 등에도 포함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가 지원하지 않는 두 가지 혜택을 한다고 합니다. 커스터디얼 케어라고 하는데요, 생소하신 단어죠. 양육 혹은 퍼스널 케어라고 불리우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는 경우, 노인분들 그리고 연세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죠. 그게 무엇이냐면 식사에서부터 목욕, 옷 입고 화장실 가는 문제들, 그리고 옷을 입는 문제들, 그런 이용 등에 있어서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퍼스널 케어 서비스는 집에 사람이 와서 관련되어 있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공하는 홈케어 혹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양원 같은 데에서 제공하고 있는 널싱홈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널싱홈 서비스도 있습니다. 널싱홈 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이드에서 장기적인 요양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인데요. 메디케어도 요양원 서비스를 제공은 하지만 단기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데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장기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 또한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 따라서 처방약,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했거나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직업에 따라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신다거나 뭐 일반적으로 카이로프랙틱 치료라든지 많이들 고민하시고 많이들 연관을 짓고서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치과 치료 등이 거의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메디케이드에서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죠.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충분히 강조를 해드리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살고 계시는 주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나는 내가 내 친척한테, 내 언니한테, 내 형한테 들었는데 그 주에는 받았다는데 왜 나는 못 받죠? 주마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지원 내용들이나 정부의 인포메이션은 때때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날짜와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정부 사이트 그리고 관련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뭔가요? 오바마 케어라고 말씀드린 Affordable Care Act. 자, 가입 기간이죠, 지금 현재. 그것은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Marketplace, 건강보험 Marketplace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으신 관련 기관들 또 발론티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발론티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습니까? 많은 도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필요하신 분들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요즘 사태 건강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좀 더 모르셨던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시청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뉴욕 기다리시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안 하신 분들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꼭 필요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